동영상강의 정말 대박이네요. 책을 3번 정도 보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 강의 듣고 나니 뭔가 머릿속에 체득화되는 느낌이네요. 연습실에는 계속 늘어나는 마법이. 영상 강의라면 그 파도 에너지 강의 말씀하시는 거죠. 텍스트로 보는 거에 한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그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또 혼을 담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3파지표에 대한 기초경 영상은 기존 스트리밍에서 몇 군데 있는데 제가 3파지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3파지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3파지표가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3파지표를 쓰기 위해서는 이 기준 차트를 잡으셔야 돼요. 기준 차트. 기준 차트 잡는 법은 기초 이론에서도 나와 있죠. 기준 차트 잡는 법은. 그래서 기초 이론 카페 게시글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좀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을 보시면 되는데, 심플하게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셀 신호가 뜨기 위해서는 대파동에서 고점 하락이 나온 다음에 고점 하락 쌍봉이 나오고 골든크로스가 날때셀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2파 신호가 나와요. 1파, 2파가 되는 거죠. 2파가 되는데 3파가 언제 나오냐면은 3파 신호가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면, 소파동에서 데크가 나면은 바로 3파 신호가 떠요. 여긴 지금 엉망으로 떴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셀 신호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고점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거 없이, 과매수권에 들어간 거 없이 예쁘게 쌍봉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때 셀 신호가 뜹니다. 그럼 이제 1파. 요거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1파죠. 그리고 2파 신호가 떠요. 2파 신호는 언제 뜨죠? 소파동에서 쌍바닥 났을 때. 났을 때 뜨고, 그 다음에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그때 이제 3파가 곧 시작된다라고 3파 신호가 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 2, 3파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만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파동이라는 게, 이 컴퓨터로 잡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많은 조건 값들을 막 넣어서 막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데이터 값이 가장 그나마 정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첨가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 그것만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신호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차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3파. 그러니까 요거 셀 신호. 딱 뜨기 위해서는, 3파 신호가 딱 뜨기 위해서는 대파동이 고점 하락 나온 상태에서 데크가 나면 그때 셀 신호가 떠요. 그 다음에 소파동에서 쌍바닥이 나오면은 2파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크가 나면은 3파 신호가 떠요. 요 원리를 파악하시면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조건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파동 에너지 이론을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MACD 설정 값은 그냥 기본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뭐 약간의 차이 그런 거는 큰 상관 없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제가 따로 설정을 한 이유가 기본 설정이 1433이에요. 보통 많이들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게.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제가 따로 그 고변호사 책 참고해가지고 조금씩 미세 조정 주면서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제가 매매를 했을 때 가장 괜찮았던 그 디폴트 값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 MACD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MACD에서 다이버전스를 볼때 MACD 선으로 다이버전스를 안 보고 왜 시그널 선으로 다이버전스를 보시나요? 시그널 선이 좀더 느린 선이죠. 시그널 선으로 저 MACD를 시그널 선으로 보면은 좀더 신뢰가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많은 캔들들이랑, 그러니까 긴 값이죠. 파동에서도 대파동 20, 10, 10 스토캐스틱이 가장 신뢰도가 높듯이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MACD 선으로 보면은 조금 더 그거를 빠르게 캐치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MACD 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파동의 힘 관련된 질문. 3바닥, 저점 낮아지는 쌍바닥 이런 관계식들이 있던데 언급 안된 부분은 어떤지 궁금하다. 저점 낮아지는 쌍바닥 혹은 고점 높아지는 쌍봉, 중파동, 소파동은 있어도 저점 낮아지는, 고점 높아지는 대파동은 없는데, 이거는 타임 프레임을 바꾸면은 다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1시간 차트 중파동에 고점 높아지는 쌍봉을 보려면은, 그쵸? 그러면은 30분 차트에 고점 높아지는 대파동,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 40, 20, 20까지, 심지어 80, 40, 40까지 넣은 거예요. 이거는 아직 타임 프레임 활용하는데 익숙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네들을 넣은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안 봐요. 안 보는데 아직 타임프레임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까지 켜놓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파동 위에를 보려면은 1분 차트의 대파동 위에를 보려면은 2분 차트의 대파동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타임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감을 익히기 위해서. 아, 네, 인댕님, 진영님 감사합니다. 네, 영상 강의 오늘 담았어요, 진짜. 자, 쌍봉 쌍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더 바이낸스 선물 15분. 해당 시점만 되더라도 저점이 높아졌으며 62평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했다. 크게 놓고 볼까요? 잘 보이시죠? 아, 40, 20, 20 같은 경우 22평 보시면 되고 80, 40, 40은 42평이랑 보시면 되죠. 두 배수씩, 두 배수. 8시간 봉 추가를 안 해뒀는데 가끔 위에 거 보고 싶으면 8시간 봉 대신 4시간 차트에서 40, 20, 20을 넣죠. 그쵸?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15분 차트. 15분 차트에서 여기서 쌍바닥 나신 거를 확인을 하고 62평까지 갈 거라고 보셨다고 해요. 이게 색깔이 다 달라서 이게 22평이고 이게 62평인 것 같습니다. 여기 62평. 62평까지 터치할 거라고 봤는데 62평까지 반등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일단 42평이 완전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이 기울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울기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앞전의 이격도 이런 애들도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가 이 위치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위치에서 지금 어때요? 다 과매도권 들어가 있죠. 지금 얘 바닥 하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얘한테서 그나마 쌍바닥 나왔는데 얘 쌍바닥 힘은 10에서 20이죠. 10에서 20. 그러면은 10 정도에서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왜 끊어야 되냐면 22평 맞고 크게 떨어진 다음에는 또 12평 그 다음 22평 이런 식으로 가죠. 22평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42평. 그러니까 이런 위치들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매도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밑으로 한 방 더 흐를 거를 여기서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런 위치에서는 밑으로 밀리는 조정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밑으로 한 방 쾅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쵸. 42평선 부분이 저항대로 작용. 제가 42평을 굳이 넣은 이유가 그 위 차트에서 바로 반 차트 위에서 22평을 보면 되지만 굳이 42평을 넣은 이유가 42평에서 그냥 바로 그 차트에서 거기가 항상 반 차트 위에서는 저항대로 작용하는 22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42평까지 넣어서 이 차트에서 한 번에 다 보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40이랑 80도 마찬가지고. 자, 타라인 프레임 연계법상 애매할 때는 진입하지 않고 기다려야죠. 당연하죠. 애매할 때는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죠. 애매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절대 배팅을 하시면 안 돼요. 30분 봉 보면 이평선 풀 역배열 대파동 쓰리바닥이면 강력한 추세 변환 신호. 하지만 2시간 봉 소파동 쓰리바닥 만들었으며 소파동 최대 22평 나머지 파동에서는 중파동 대파동 역시 중파동 대파동 역시 외바닥만 만든 형태이다. 상급 차트를 보더라도 외바닥밖에 없습니다. 만일 1일 차트에서 쌍바닥으로 상승하던 힘을 정지시킬 중파동 1일 차트의 쌍바닥이 여기가 1일 차트죠. 1일 차트 대파동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를 정지시킬 중파동 쌍봉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일봉에서 일봉 소파동 쌍바닥 혹은 일봉 소파동 쌍바닥 혹은 강한 외바닥을 만들면 120까지 올릴 수 있겠지만 6시간 차트에서 움직이 올라갈 힘은 없다. 30분 차트만 보면 진입 외치는데 상급 차트 보면 들어가지만 해요. 이럴 땐 그냥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해석을 해서 상급 차트에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작은 차트에서는 들어가라 하고 그쵸? 이럴 때는 뭔가 딱딱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죠. 그럴 때는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지난주 스트리밍 시점으로 차트를 봤을 때 두 가지 분석을 했다. 현재 상승 힘은 12시간 대파동. 이 추세가 지속될지는 하나 더 큰 차트 2일 차트 보면 되는데 2일 차트상 상승 힘이 남아있어 보인다. 한 번 눌려도 재차 상승할 힘이 있다. 현재 27일 차트를 다시 분석했을 때 지금이 한 번 눌리는 그 시기인 건지 그 시기가 맞죠? 아니면 지난주 예상과 다르게 차트가 그려져서 기존 관점 폐기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대응은 언제든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는 거는 일단 조금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대응은 항상 해야 돼요. 대응은 항상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의 예상과 다르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예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면 자, 지난주 예상에서 일단 눌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임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렇죠. 2일 차트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고 얘가 이런 식의
쌍봉 형태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위치에서는 이걸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차트를 봐야겠죠. 훨씬 더 작은 차트들을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배팅을 하려면 여기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횡보를 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얘가 여기 한번 빠진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지금 한번 배팅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서 옆으로 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나의 예상과 다르게 차트가 올라갈 때 이 정도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좀 폐기하고 손절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타이밍이 언제일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 타이밍을 캐치하기까지 시간이 저도 꽤 걸렸어요. 근데 계속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상 강의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참가 희망자 분들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브리핑을 이제 참가자 분들이 브리핑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서비스인데 거기서 이제 매일 브리핑을 쓰다 보면은 내가 예측한 대로 결국에는 간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혹은 내가 예측한 대로도 안 간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들으셔야겠죠. 어쨌든 가긴 가는데 그 전에 뭔가 털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요? 예를 들어서 좀 진한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추세 붙었네.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쭉 치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밑으로 빠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더 빼고 여기보다 더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요. 이러면 여기서 빠졌으니까 여기보다는 털어야겠다. 그러고 손절을 쳤는데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했던 목표가를 딱 찍고 다시 내려와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하나의 매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매는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이 하나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런 사례들이 몇 개씩 다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이 돼서 결국에는 누적했을 때 얘네들을 누적했을 때 돈이 많이 벌렸냐 적게 벌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수익 인증을 자꾸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한 번의 매매를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려고 진짜 막 악을 쓰게 돼요. 털고 가면 반대로 목표가 도달할 때 숏으로 대응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표가 도달했을 때 숏을 치고 여기서 평단가 요만큼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 손절 쳤는데 이 폭만큼 손절 쳤어요. 이 높이. 근데 여기서 숏으로 먹을 때는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것만큼 숏을 먹어요. 이거 리스크 커요. 그리고 여기서 그 정도 내려가고 바로 또 이렇게 추세를 말아 올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손실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손실을 계속 제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손실을 제한한다 라고 했을 때 손실을 제한한다 라고 했을 때 계속 짧게 잠깐 들어갔다가 짧게 튀고 이러면 수수료만 계속 나가고 약 손절을 계속해서 손실이 갑자기 그게 또 엄청 누적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난 손실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하겠다, 손실만큼은 제대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었어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계속 들어가요. 이거 뭔가 갈 것 같은데 들어가고 이거 뭔가 갈 것 같은데 들어가고 그럼 아닌 것 같은데 나오고 그러면 이게 손실이 엄청 불어나 있습니다. 이거는 손실을 잘하는 게 아니라 뇌동을 하는 거죠. 뇌동매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는 걸 자제를 해야겠죠. 이럴 때는 들어가는 것 자체를 수수료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CD를 얼마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10만 달러 이하로 혹은 만 달러 이하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 수수료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CD가 커지면은 제가 수수료를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냈거든요. 몇만 달러씩 냈는데 그게 정말 커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단 진짜 0.01%라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를 써야 돼요. 수수료랑 스프레드랑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아껴야 돼요. 이런 것들 부대비용이라 하거든요. 이 부대비용들 정말 꼭 많이 아끼셔야 됩니다.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그 체결 오차죠.
막 시장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시장에 호가 물량이 적을 때 이 호가가 비어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가로 막 하게 되면은 한참 위에다가 매수가 돼요. 지정가로 해서 기다리면은 쭉 내려와서 딱 내 거 체결해가고 그렇게 이제 항상 지정가로 거래하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쵸? 무조건 지정가. 12시간 차트 대파동, 2일 차트 중파동, 대파동. 그러니까 2일 차트에서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데 12시간 중소는 하방을 향할 때 12시간 중파동이랑 12시간 소파동이랑 4시간 차트 중파동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큰 차트는 상방을 향하고 작은 차트는 하방을 향할 때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다. 큰 힘이 상방이니까 눌렸다 올라가겠네. 작은 차트가 내려가면서 큰 파동을 하방으로 끌어내리겠네. 자, 이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큰 힘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뒤에 올라갈 때 그 타이밍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이 뒤 타이밍이면은 얘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 뒤 타이밍이면은 근데 앞 타이밍 요 타이밍이면은 이게 맞아요. 간단 명료하죠. 나스닥 주간거래 서비스가 오픈됐는데 파동 1호는 나스닥에 적용됩니다. 오늘 새벽 1시경부터 비트가 반등했는데 어떤 힘인지 어떤 힘으로 반등한 것인지요. 일단 2일 차트에서 22평 라인에서 여기 지지 라인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얘가 2일 차트의 그 22평 위치죠. 자, 1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여기서 패턴 보이시죠? 1시간 차트에서도 보이고 30분 차트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가 뭐죠? 62평을 돌릴 힘이죠. 자, 진영님 질문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방송을 종료를 할게요. 아까 질문 드린 예상과 대응에 관해서 내 예상보다 더 많이 눌릴 때 마치 현재 비트코인 2일 대파동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와 마침 있는 구석이 아직 국건이 변치 않고 있으면 손절 안 하고 기다리고 내가 처음 예상할 때 믿었던 구석이 지금 보니까 못 믿었다 하면 손절 치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상보다 많이 눌리면 이미 예상보다 아닐까요? 그쵸? 예상보다 더 많이 눌렸다라는 거는 이미 예상 바뀌니까 거기서는 일단 털고 지켜봐야겠죠. 애널리스트님들의 매매 영상은 주말에 한 개씩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스트리밍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